오늘 머선 1일구 시간은요,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합니다. 네, 드디어 이제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? 정말 이제 비행기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니지 않나요? 네, 아직 못 하신 분들도 꽤 되시니까요. 네, 네, 염려가 근데, 되죠. 뭐 근데 지금 뭐 사진을 본다면 저는 아직 인천공항 못 가봤지만 뭐 북적북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그날이 왔네요. 네, 그날이 좀 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위협 때문에 그 전 세계 여행 금지를 내렸었죠. 뭐 금지 아닌 금지. 왜냐면은 가서 2주 격리해야 되고 들어와서 2주 격리해야 된다면 나가지 말라는 거죠. 더더군다나 직장인들은 더 힘들었죠. 그렇죠. 예. 뭐 2박 3일 여행 가기 위해서 한 달을 격리를 해야 되니까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풀리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지금 어떤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여행 업계라든지 혹은 뭐 취향 흐름을 좀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2020년 이전으로, 그러니까 2019년이라 말할 수 있겠죠. 우리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가 문제가 된 거니까 2019년으로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하니까 지금 정도의 추세면 한 가을 빠르면 혹은 늦어도 겨울 정도면 90%대까지도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발표가 나온 게 있어요.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여행 관광업계가 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풀릴 거야 하는 어떤 기대감 네.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뭐 시장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진짜 풀리고 있다라는 것을 뭐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말씀하신 것처럼 풀릴 거야 했다가 또다시 변이가 나타나서 항공주들도 고꾸라지기도 했고요. 여행주들도 힘들었고요. 근데 이제는 진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는 흐름을 짚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정말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좁혀가 볼까요? 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 리오프닝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좀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좀 많았었죠. 네, 뭐 왜냐면, 리테일 쪽, 유통, 의류 이쪽도 갔었죠. 그렇죠. 예. 왜 그러냐면 이제 리오프닝이란 개념 자체가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집안에서 재택근무를 하던 것들도 이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고, 뭐 지금 윤중로 같은 데는 벚꽃 인파가 만발한다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근데 활짝 필 때 되니까 또 태풍이 온다 그래요. 네, 뭐 갑자기 찬물을 쏟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,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찌됐든 그동안 벚꽃이 펴도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집 앞에 있는 벚꽃나무 보는 거 말고는 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네? 뭐 어떤 지역에서는 일부러 나무를 흔들면서 꽃을 떨어뜨렸다는 소리도 좀 있었는데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어쨌든 외출하기 위해서 옷도 새로 사야 될 것이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옷이 유행이 지나서가 아니라 몸이 변해서 예. 옷이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, 이제, 뭐, 한, 정말 빠르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실외 마스크 해제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부분들이 또 아무래도 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관련된 기업들, 혹은 또 어쨌든 외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소비주들이 먼저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행이라는 것이죠. 오늘부터 이제 그 전 예. 국가 지역에 대한 여행 특별 여행 주의보가 해제됐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거의 우리가 이제 거의 중동 어떤 전쟁 우크라이나 같은데 특별 여행 주의보를 못 가게 만들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전 세계를 못 가게 했다라면 지금은 그걸 다 해제를 하고 특정 지역에 한해서 뭐 우크라이나, 러시아 이런 거 이런 나라 그러니까 지금 지정학 리스크가 있는 나라 뭐 특별한 국가만 이제 지정해 놓는 것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상당히 해외여행이 좀 자유로워진다.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스터샷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접종률이 제일 높습니다. 한 60%, 65%를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요 국가들과 백신 패스 관련된 어떤 상호 증명 인정을 좀 빠르게 좀 할 수가 있었고
또 여행을 좀 규제를 좀 완화를 하다 보니까 여행주들이 좀 장기적으로 실적을 좀 개선될 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홈쇼핑 관련돼서 여행 상품들을 보시면은 확연히 달라진 것이 작년 한 여름이나 가을에는 대부분 사이판이라든지 이런 쪽 좀 따뜻한 휴양지 가까운 예. 지역, 우리나라는 길어야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지역의 여행 패키지 상품이 많았더라면 지금은 뭐 유럽, 뭐 터키 막 이런 좀 장거리 노선의 여행 상품 수요가 판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관련돼서도 계속 매진 행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먼 지역으로 예.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 원래 유럽 같은 데가 여행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을 좀 미리 이미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여행주 쪽으로 섹터를 좀 좁혀주셨습니다. 오늘장 흐름들을 보면 항공주들 뭐 LCC 쪽도 상승력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 근데 여행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력이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있거든요. 네. 어느 쪽을 좀 더 눈여겨보세요? 물론 이제 뭐 당장 뭐 이슈가 있어서 뭐 급등하기도 하고 또 뭐 쉬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시장 오늘 시장 자체도 조금 이제 횡보세를 보여주는 그렇죠. 것도 좀 있죠. 예. 그래서 뭐 약간의 이제 섹터별로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항공주들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거리 노선에서 중장거리 노선으로 지금 수요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포착이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저는 약간 패키지 관련된 업체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여행을 못 간 거 아니겠습니까? 못 갔죠. 네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점은 기존에는 여행이 자유로웠고 전혀 문제가 없었을 때는 내가 알던 방식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내가 알던 방식대로 가면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각 국가별로 방역 시스템도 다를 수가 있는 예. 것이고 또 각 국가별로 이런 현재 그동안 변화가 된 흐름들을 파악을 하고 어떤 지역을 여행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그런 것들을 정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좀 복잡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대행해주는 패키지 그러니까 업체들. 개인 여행보다는 패키지 쪽을 그렇죠. 요즘은 더 선호하게 네.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오히려 또 이제 안전하잖아요. 좀 패키지. 그쵸, 아무래도요. 네. 그래서 예. 그런 부분들 안전을 좀 더 선호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관련주는 뭐 항공주 짚어주셨고 하나투어 얘기도 해주셨고 롯데쇼핑도 네.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, 이 중에서 하나를 좀 꼽아보고 싶어요. 최선호주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리오프닝 자면 너무 방대해서요. 사실은요. 네. 여행주만 해도 방대한데 그쵸. 어느 쪽을 좀 많이 보고 계세요? 어떤 종목들은 이미 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한 쪽에서 뭐 항공주들 뭐 여행 뭐 사를 본다면 패키지 관련된 예. 업체들 뭐 이런 쪽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.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항공주들은 저는 우상향 기조 더 네.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물론 이제 뭐 유가가 다시 뭐 100불을 돌파를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니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항공사들은 참 얌체해져. 유가가 오를 때는 유류할증료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티켓팅을 해놓도 딱 이제 티켓팅을 이제 다시 하러 갈 때 유류할증료라서 추가로 더 받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네.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공료가 유가가 오르는 부분들은 다 고객한테 전가시킵니다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실적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. 오히려 지금은 비싸더라도 티켓을 먼저 끊는 사람이 승자라고,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을 먼저 끊는 사람이 승자라고 표현을 해요. 지금 뭐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리를 비교했을 때 뭐 10만 원, 많게는 뭐 2, 30만 원씩 오른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좋을 때는 가격이 올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. 그래서 가격 전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패키지 업체들,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여줬어요. 예. 지금 제가 지금 항공주, 하나투어 뭐 말씀드린 거 보면은 2월달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반대로 2월달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이 나왔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이잖아요.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주가 상승률은 상당히 의미 있게 나왔고 충분히 작년 고점 때, 한 9만 원대 돌파는
가능하지 않을까. 이미 작년 6월에 한 번, 그리고 예. 9월에 한 번, 또 이번에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돌파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상승 탄력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네.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, 다만 이제 그 쇼핑 관련해 가지고 예.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, 뭐 신세계 이런 기업들은 먼저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좀 반응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면세점만 보고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좀 덜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의 기대감은 덜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면세 쪽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럼 호텔 신라 쪽은 어때요? 호텔 신라가 제가 이제 오늘 예. 이제 최선호 종목으로 갖고 나왔는데, 네. 일단은 뭐 그 호텔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호캉스라 그래가지고 그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여행을 가실 예전에는 여행을 갈 때 숙박을 제일 비중을 낮게 평가를 하고 예. 먹는 거라든지 구경하는 거, 뭐 쇼핑 이런 걸 좀 높게 평가를 했다라면 지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숙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호캉스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프리미엄급 호텔에 대한 어떤 수요는 안정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 하나가 면세점인데 그 호텔 신라의 면세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이제 뭐 대중화된 브랜드들도 있습니다만은 좀 중고가 브랜드들 라인업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보복 소비다 그래가지고 좀 고가 브랜드, 명품 브랜드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, 또 하나가 면세점 업체들이 기존에 보시면 예전에 뉴스들이 나온 게 뭐냐면 뭐 매출은 잘 되지만 그 수익성, 예. 영업 마진은 낮다. 거기다가 그 수수료. 면세점 수수료 국가에 내지 않습니까? 예. 그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륵 같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,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면세점 업체들이 그 면세점 수수료 세금이 상당히 낮아진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것이 바로 뭐 이제 여행 풀렸으니까 올릴 게 이렇게 안 하거든요, 국가에서. 상당한 계도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영업이익 증가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,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외국인들 뭐 꾸준하게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기관도 계속해서 매수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주가 좀 약간 그 2월, 3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4월 달 들어서 다시 조금 꿈틀거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장에서 지금 양 메이저 수급들 붙어주고 있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는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겠습니다만 네,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. 리오프닝 관련주, 여행주 중에서 호텔 신라 쪽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. 자, 오늘 현재 윗골이 좀 달렸고요. 83,5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목표 시점이나 뭐 매수 시점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? 저는 매수가 현재가부터 충분히 가능하다. 8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일단 단기 목표가는 지난 10월 정도 예. 고점 때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뭐 4월, 뭐 5월 중에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짧게 잡아주신 것 같기는 하네요. 83,500원 지금 시점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9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